자, 이러니까 저희가 주접수라는 거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부터. 자, 후반전 현피의 바로 시작입니다. 아, 드디어 우리 김동현 프로의 네. 주짓수. 아, 근데 요즘 운동 되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거의 유튜버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아, 선생님, 잠깐, 진짜 제가 진짜 증명을 했어요. 하도 운동한다고 해서. 와. 예? 운동을 해서 시합을 나갔다 왔습니다, 제가. 자, 제1회 주짓수 챔피언십에서 당당하게 은메달을 땄습니다. 야, 그거 대단하네요. 네. 네,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몇 명 나옵니까? 3명 나왔습니다. 너무 강한 사람이 나와서 다 중간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 김프로가 나간다는 걸 알고. 구전승, 네. 구전승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먼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셔볼까요? 예. 네. 붙어 보시죠. 네. 그러세요. 와! 잠깐만. 타임. 한국 사람 맞나요? 오. 와. 네. 몽골 씨름 하신 거 아니에요? 작년에 몽골 갔을 때 본 것 같은데? 몽골에.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온 이동은이라고 합니다. 야. 브라운입니다, 야. 브라운. 오. 여자분이 이렇게 하기 힘든데요? 자, 여자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브라운 벨트가 10명도 안 돼요. 혹시 그러면 그 입상 내역 같은 거 잠깐 자기 자랑 한 번 하신다면? 아, 그럼 제가 메달을. 어! 메달 가져왔어요? 어우, 나 누가? 우리 사진 맞잖아. 우리 동현이 3명 중에 이겼거든요. 은메달 땄어요, 우리 동현이. 메달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 오! 대박. 엄청 큽니다. 왜 깁니까 도대체? 일단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우스 코리아 내셔널 프로 주짓수 챔피언십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2015-16 시즌에. 아부다비에서도 또 2013년 금메달을 또 땄습니다. 동현이 형 실시간으로 위축되는 중 키키키해. 무섭다. 아십니까? 헤어 디자이너 이광수입니다. 헤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디자이너인데 지금. 헤어 디자이너 하시면서 브라운. 네. 브라운 벨트인데요? 네. 그러면 볼 뜻이 갈색 염색은 되게 잘하시겠네요. 네. 브라운. 와. 일단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상동에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황성훈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댓글에 올려준데 큰일 난다면서요. 아니야.